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바로 공릉천이 있네요. 여기 왼쪽 부지도 또 공사가 한창이네요. 이야, 이 동네 자리가 그렇게 좋나? 파주시 봉일천, 참 희한한 데 들어섰죠. 산은 산인데 뒤로는 공장 창고, 앞으로는 또 논밭. 저기 보이죠? 저쪽에 모여있는 게 바로 오늘 돌아볼 마을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저길 어떻게 들어가지? 여기서 확 그냥 논으로 꺾어버려. 일단 천천히 가면서 한번 입구 찾아보죠. 이야, 이건 뭐 그냥 계속 하우스들만 나오네요. 이대로 그냥 슝 가버리는 건가요? 아하, 바로 여기 조그맣게 길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입구 같네요. 비록 영상에는 없지만 솔직히요, 한번 못 찾고 뒤로 돌아가서 한참 헤맸습니다. 에이, 초입부에 큼직하게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두면 얼마나 좋아. 일단 길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전형적인 시골 같죠? 아하, 조금만 가니까 이렇게 큰 현장이 떡하니 나오네요. 지금 막 땅 파기 시작한 아주 초기 단계로 보이는데요. 현수막을 보니 얼추 타운하우스나 단독 필지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또 저긴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부디 공사 끝나면 진입로도 좀 깔끔하게 정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으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옆에는 논밭들, 부지가 상당히 크죠? 여기서 한번 꺾으니까 드디어 저쪽에 마을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딱 느낌이 요 앞쪽까지 전부 다 단독 필지로 조성될 듯하죠? 만일 그렇게만 되면 와, 여기 마을 규모 엄청 커지겠군요. 여기 왼쪽 부지도 또 공사가 한창이네요. 이야, 이 동네 자리가 그렇게 좋나? 대체 어떤 입지길래? 일단 마을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죠. 와우, 세련된 모델 하우스들 아주 멋지네요. 벙커 주차장도 꽤 그럴싸하고요. 아하, 잠깐, 혹시 내부가 궁금하신가요? 죄송하지만 그건 다른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잊지 마세요, 저 찍사홍, 집보다 더 중요한 입지, 오직 입지만을 보여드리고 분석해 드립니다. 그나저나 앞쪽에 펜스가 쳐진 것 보니 설마 여기도 또 집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아까와는 건축 양식이 또 다르죠. 아무래도 다른 회사가 시공 분양하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군소 업체들이 조금 조금씩 땅을 나눠서 짓고 팔고 수요도 많고 계약도 많고 공사도 많고. 참고로 이런 중소업체들의 경우 일단 땅부터 먼저 팔고 그 다음 옵션으로 집을 추가로 계약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자금 회전이 빠르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집들이 활발히 올라간다? 그럼 일단 인기 많은 동네라 보시면 거진 맞습니다. 가장 끝까지 왔더니 뭐 대단한 건 없네요. 여기서 돌려야겠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골목골목 한 번씩 빼꼼 들여다볼까요? 요렇게 들어갔더니 아하, 저 끝에서 잘렸어. 요런 구조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가에 주차 한번 잘못되면 골목 전체가 마비되죠. 또 부득불 앞집 뭐 하나 신경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 차도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돌려 나올 데가 없답니다. 그대로 후진. 다른 골목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뭐 대동소이하죠. 지금 보시면 집들이 이쪽, 그러니까 아까 본 논밭 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요렇게 거실 창의 위치로 대략적인 향도 체크해 볼 수 있답니다. 요런 건 답사가서 한 번씩 써먹어 보세요. 같이 가신 분들에게 왠지 좀 있어 보인. 이번엔 아까 안 가본 그 골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여기도 뭐 2판 4판 공사판이네요. 여기저기 차량과 자재들로 정신없습니다. 먼저 들어오신 분들 이 상태 이대로 최소 1년 이상 몸도 마음도 참 심란하겠군요. 그나저나 이 마을 무슨 징기스칸도 아니고 어쩜 이렇게 계속 땅 따먹기지. 동서남북 여기저기서 서로 다른 업체들이 단독 타운하우스를 마치 경쟁하듯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마을 앞쪽에는 이렇게 한미 해병 참전비가 있고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바로 여기가 통일로입니다. 다시 말해 1번 국도. 위로는 문산, 아래로는 일산과 옛날 벽제 화장터, 그러니까 시립 승화원으로 이어지죠. 딱 보니까 어때요? 출퇴근 주말 정체. 눈에 선하죠.
그래서 나왔다 서울문산고속도로. 이거 하나로 우리 마을 서울 접근성 제대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다만 요금이 좀 비싸긴 하지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요. 정류장이라고 할 것도 없는 공간이 아주 없습니다. 여기선 버스 오면 손은 들어야 되나요? 아 참, 정말 기반시설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노선 자체는 참 많습니다. 의정부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확실히 동네 자체 인구가 적은 편은 아니니까요. 그럼 지하철은? 그건 아직... 하지만 생깁니다. 조리금촌선 1번 국도를 그대로 타고 지축 삼송역과 연결되는 구간이죠. 언제 생기냐고요? 그건 며느리도 모른다는. 아, 그리고 요 길 끝에는 저렇게 식자재 마트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 마트이자 편의점. 다른 건 어딨냐고요? 모두 봉일천 시내 쪽에 얌전히 모여 있습니다. 조리읍 사거리, 차로 약 10분 거리. 여기만 오면 없는 거 빼고 다 있죠. 초중고는 물론이고요. 각종 경의원과 다양한 프랜차이즈들까지. 인프라, 뭐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근데 이건 장점치곤 좀 약소하죠. 여기 큰 거 하나 제대로 나갑니다. 마을 앞에 있는 월남 참전 기념탑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 바로 공릉천이 있네요. 대박이죠. 근처에 이렇게 크고 넓은 개천이 있다는 건 정말이지 축복. 여기 살면서 답답하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듯. 근데 이게 또 그냥 흔한 개천이 아닙니다. 전집터 풍수와도 매우 연관이 깊죠. 보세요, 남향의 배산, 그리고 여기 임수 딱딱 들어맞죠. 그러니 선조들이 여기다 왕릉을 3개나 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파주 삼릉입니다. 자랑스러운 세계 문화유산이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저쪽에 우리 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깝습니다. 하여간 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았죠. 아하, 그래서 땅이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끄는 거였구나. 그래서 계속 단독 필지 공사를 점점 늘려가는 거였구나. 아, 이제야 이유를 좀 알 것 같네요. 그렇다고 아쉬운 게 없느냐? 그건 또 아니죠. 먼저 계속 지적해왔던 정리 안 된 기반시설. 보세요, 낡고 해지고 그냥 방치하고. 이 좋은 입지, 볼 건 많은 동네를 절반으로 확 깎아먹는 것 같아 참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자꾸 연기되고 미뤄지는 주변 개발. 아까 본 조리금촌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말로만 그렇게 떠들고 여직 한 삽도 못 떴다는 게 대체... 또 미군 캠프하우스 공여지 개발도 지지부진. 보상도 안 해줄 거면서 개발만 막아서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